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 없이 살기 위하여 테두리를 만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. 법의 규정은 우리를 이익되게 하려고 정하지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하지 못하다. 있는 자, 힘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못하고 없는 자, 힘이 없는 자에게는 아주 매서우리만큼 적용되는 법이 된 지가 오래이다. 법 앞에는 만인이 모두 평등해야 함에도 있는 자들, 가진 자들에게만 적용된 법을 우리는 그저 반감만 해야 될 것인가? 안세영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우리가 한 개인의 외침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? 협회의 관행으로 치부하고 떡이나 조금 주고 쉬쉬하고 끝내야 하는가? 법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우후죽순처럼 소리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인 것이다. 2024년의 시대에 맞게 다시금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법을 도출하여 한 개인이 무시당하는 일만은 없어야겠다. 법이란 국가의 강제성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며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이며 명령이다. 이제 이 법이 낡았다면 새롭게 옷을 맞춰 입혀야 한다. 또한 낡은 옷이 새롭게 바뀔 때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다.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시민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. 오늘 느낌대로 쓴 글. 2024년 8월 13일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